경북 지역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주요 수출 기지인 구미와 포항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이 지난 2014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제조업 경쟁력도 급격히 약화돼 지역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총 수출은 구미 56.5%, 포항 22.4%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은 구미 8.1%, 포항 7.1%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하락,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두 도시의 주력 업종인 평판 디스플레이, 무선 전화기, 냉연 강판 등의 수출이 크게 위축된 겁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실제로 조금 뭐다안 좋다 하니까 정치적인 이런 분위기와 같이 흘리니까 다안 좋다 하는데. 이 때문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실시하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활용해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업종 전환이나 미래 산업 투자 시 각종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이 제도를 활용해 지역 주력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산업위기 특별 대응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은 자칫 도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제조업의 미래가 더큰 걱정이라면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